오늘 준비한 콘텐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부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제 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칼을 잘 다루고 좋은 실력이 있는 요리사인데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칼은 있어도 부족한 실력을 커버할 수 있는 칼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스킬 레벨, 스킬을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오늘 라이브는 제가 이제 칼을 직접 구매한다는 가정을 하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칼은 취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칼을 일단 구매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칼들이 존재하는지부터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적정한 금액대의 칼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현명하게 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산지에 따른 분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방용 칼은 일단 크게 보면은 유럽이랑 일본 쪽으로 나뉘는데, 양식 셰프라고 무조건 이제 유럽 칼을 선호하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일본 칼을 요새는 훨씬 더 선호를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랑 스위스의 유명 브랜드들이 있는데, 독일 브랜드로 유명한 거는 워스토프, 이제 고든 램지가 엔돌스하는 브랜드죠. 워스토프, 그리고 헨켈 쌍둥이 칼, 그리고 빅토리녹스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브랜드도 있죠.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저는 유럽 칼 중에서는 워스토프 브랜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워스토프 브랜드는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칼 같은 경우는 퀄리티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고 만드는 이런 이 장인정신이 깃든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는 마케팅을 너무 잘해요. 유럽 칼보다 일본 칼이 요리사들한테 일단 사랑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유럽 칼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투박하고 무겁고, 근데 일본 칼은 굉장히 다양한 레인지가 존재하거든요. 무게뿐만이 아니라 모양도 그렇고 손에 이제 잡히는 이 감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칼을 고른다 하면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에 따른 분류를 보면 유럽이랑 일본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는데, 현재 일본 칼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다 요리사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금속 재질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가 또 나눠지기도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탄소강 이 두 개로 나눠줍니다. 카본 스틸. 재질을 선택을 할 때는 나를 관리해주고 칼의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고 사용하는 이 사용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이 관리의 정도, 메인테넌스 레벨, 그거에 따라서 금속 재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녹이 쓰는 정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녹이 안 쓴다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테인리스 스틸 칼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하는 편이고, 칼날을 세우기가 탄소강보다 조금 더 어렵고, 절삭력, 이렇게 잘리는 감 있잖아요. 절삭력이 탄소강 칼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또 한 가지 스테인리스 칼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지속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칼을 내가 오늘 한번 갈았어. 갈았는데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칼을 자주 갈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는 지속력이 좋다는 말은 한번 갈고 그 다음번에 갈 때까지 칼날이 날카롭게 유지가 되는 그 지속력이 스테인리스 칼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탄소강 같은 경우는 녹에 정말 취약합니다. 생선이나 특히 이렇게 산도가 높은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거 한번 썰잖아요. 그러면은 노란색 물이 바로 들어요. 깨끗하게 닦은 후에 건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녹이 많이 슬어서 녹에 가장 취약하다는 게 제일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대신 이제 칼을 갈기가 굉장히 수월한, 칼날을 쉽게 세울 수 있다. 굉장히 장점이죠. 그거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세울 수 있어서 절삭력이 너무 좋아요. 전문적으로 일식을 하시는 분들은 탄소강 함량이 높은 칼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절삭력이 좋은 대신 지속력이 약해요. 그래서 좀 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관리를 잘 할 수 있어, 날 관리를 잘 하고 자주 갈고 조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탄소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실 칼을 자주 갈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강도 아오가미, 시오가미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분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고 나서 사시는 게 일단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강이랑 스테인리스랑 클레드를 해서 만드는 제품도 많이 나와요. 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날의 이 바깥면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잘리는 요 절삭면 있잖아요. 그 부분만 탄소광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녹 관리를 직접적으로 식재료가 정말 많이 닿는 부분, 그 부분만 관리를 해주시면 관리 부분에서는 편할 수 있고 탄소광의 그 뛰어난 절삭력이랑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정렬을 해놓은 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한 번도 안 잡은 칼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셰프 나이프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셰프 나이프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좀 큰 사이즈가 조금 다를 뿐이고 어차피 모양은 디자인은 이제 똑같이 생겼죠. 셰프 나이프는 모든 요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이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떤 나이프를 사시든지 제일 1번으로 구매해야 되는 나이프입니다. 셰프 나이프가 원래는 이제 프렌치 나이프라고 불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원래 양식 셰프가 먼저 사용하게 된 모양인데 요거를 일본 애들이 자기네 모양으로 약간 바꾸고 훨씬 더 품질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는 게 그걸 이제 규또라고 불러요. 근데 규또가 이 말 뜻을 따져보면은 규가 이제 고기잖아요. 일본 말로. 그러니까는 고기를 자르는 칼을 규또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규또 나이프예요. 어떤 재료를 쓸 때도 채소, 고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무거나 절삭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모양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썰 수도 있지만 이렇게 락킹 모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굴려가면서 쓰는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요거 있으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요리에 제가 봤을 땐 85%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리 영상을 보시면 웬만한 다른 칼 쓸 일 거의 없이 요 칼만 거의 쓰거든요. 칼을 구매하실 때 한자로 사신다면 요거 사세요. 요거를 오히려 더 비싸고 좋은 칼을 쓰시는 게 그게 낭비가 없고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하는 길입니다. 요건 이제 워스토프거든요. 워스토프 제품인데 워스토프의 산토쿠라는 모양이에요. 가정용 칼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가정용에서 쓰기가 정말 너무너무 쉬운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굴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 평평해요. 날이 끝이 탁탁탁 끊어서 쓰기가 굉장히 좋고 채소 손질할 때 제일 좋고요. 고기도 날만 날카롭게 관리를 하시면은 쓰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스토프 프로 시리즈 산토쿠인데 집에서 쓰시기에는 저는 항상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규또 디자인의 칼이 저는 우선적으로 보고 1.5 정도? 1순위 1.5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산토쿠 칼은 다음 거는 보닝 나이프입니다. 보닝 나이프 같은 경우는 고기를 정형을 하거나 생선의 필레를 뜨거나 부처리 관련돼서는 보닝 나이프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워스토프 제품이에요. 이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고기를 손질하거나 생선을 손질하거나 할 때 요 칼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얇죠, 날이. 가는데 보시면은 이 유연하죠. 이게 왜 유연한가 하면은 뼈에 있는 고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뼈를 타고 들어가고 안쪽으로 비집고 살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재질이면서 얇은 그리고 날카로운 보닝 나이프 부처리할 때 칼날이 가장 날카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칼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칼 중에 아마 지금 상태로는 가장 날카로울 겁니다. 전 보닝 나이프는 굉장히 날카롭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마트에서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 다 이렇게 정형해 놓은 거 사서 쓰고 생선 내가 포를 뜨거나 할 일 없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거 그렇게 크게 비중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식재료를 가공을 해보고 싶고 요리를 좀 더 진지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닝 나이프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요건 이제 페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페리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유틸리티 나이프라고도 해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날이 조금 더 가늘고 조금 더 짧죠. 커머셜 키친에서 재료 프랩을 할 때는 이 메인 칼을 쓰고 서비스에 들어가고 라인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할 때 빨리빨리 뭔가 준비해야 될 때 급하게 잡을 때 요 칼을 사용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크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구매를 하시면은 집에서 예를 들면 그냥 과일 깎을 때도 쓰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죠.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작은 식재료 감자 같은 걸 이렇게 깎아서 터닝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걸 할 때 양식에서 쓰는 페어링 나이프. 페어링 나이프는 진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안 쓰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별로 그렇게 비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워스톱 제품입니다. 날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규토, 산토쿠, 보닝 나이프, 페리 나이프, 페어링 나이프 요거까지는 요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칼입니다. 제가 어느 주방에 지금 예를 들면 요거 갖고 가면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거만 갖고 가도 저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칼의 종류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요리든 해결을 할 수 있다. 얘네는 좀 스페셜티 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일본 칼 중에서 스지히키라고 하는 그런 칼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직폭력배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사시미 칼 있죠. 사시미 칼과 모양의 디자인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벨이라고 해요. BEVEL 이제 싱글 베벨과 더블 베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딱 봤을 때 양쪽으로 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걸 이제 더블 베벨이라고 했고 싱글 베벨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은 이제 직각으로 내려오고 이쪽 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거는 슬라이싱을 하는데 적합한 나이프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큰 고기 로스팅을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길게 슬라이싱을 해야 되거나 날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 날이 짧아버리면 이걸 톱질을 해야 되거든요. 절삭면이 이쁘게 안 나오잖아요. 이 길이를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당겨갖고 끊는 거 요런 칼 하나 있으면 칼빙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좋고 종종 쓰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건 필수는 아니라 이걸로도 사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얘를 그냥 쓰기 때문에 얘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인터체인저블 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로망 분카라고 하는 칼인데 분카 같은 경우는 모양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죠. 산토쿠랑 어떻게 보면은 각도로 보면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TV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예리하고 정밀하게 끝에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밀한 컷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날은 휘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일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툭툭 끊으면서 썰기에 굉장히 좋은 칼이다. 그래서 분카라는 칼 요거는 이제 일본말로는 우스바라고 하는 칼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글 베블이죠.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나? 야채, 채소를 손질을 할 때 굉장히 적합한 칼이고 요건 이제 국산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국 갔을 때 산 칼인데 이렇게 채소 손질하다가 면이 이렇게 넓죠. 보시다시피 채소 손질하고 스쿱해서 담기도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싱글 베블로 안 떨어지고 더블 베블로 양쪽으로 다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칼은 이제 나킬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빵칼 요거는 사실 그냥 어떤 브랜드 쓰셔도 상관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플라스틱 핸들이죠. 날 관리가 사실 잘 안 돼요. 톱날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빵칼은 아무거나 그냥 사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칼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한다 할 때 고려하는 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첫 번째 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덩치도 좀 있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두껍고 요리사고 막 그래서 되게 터프해 보이지만은 저는 섬세한 남자거든요. 그래서 손목이랑 팔꿈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주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안 좋아진 업계에 있다 보니까는 안 좋아진 경우가 있는데 요리사는 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칼이 무겁잖아요. 손목에 무리가 가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칼질을 몇 번을 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담감 요거를 좀 줄이는 게 좋고 가벼운 칼보단 무거운 칼을 선호를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백종원님 같은 분이 쓰는 이제 중식도 큰 거 그런 거는 저는 절대 못 써요. 두 번째는 이제 핸들. 일단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양식칼 핸들이에요. 이건 웨스턴 나이프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각이 없고 둥그스름하게 굴려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손에 좀 착 감기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독일 칼도 보면은 이렇게 양식용 핸들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유럽용 양식용 칼에서 나온 핸들이 모양이 일본 애들이 그 핸들을 적용을 한 그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본식 팔각 핸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핸들이 그렇죠. 박달나무 뭐 이런 걸로도 만들고 월넛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팔각형 가까이 보여드리면은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게 저는 제 손에는 오히려 안 맞아요. 별로 이렇게 손에 잘 안 감기는 나이프를 구매를 하러 가셔갖고 칼을 잡아보시면 벌써 이렇게 핸들의 느낌이 있어요. 팔각 핸들을 선호를 하는 요리사들도 있어요. 분명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양식 나이프 핸들. 핸들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또 고려를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가격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칼이라도 내 돈을 직접 내고 500불 이상이 되는 칼을 사본 적은 없어요. 선물 받은 건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쓸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따른 차이잖아요. 2-300불,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선택하는 칼, 이런 게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세트 구매하라고는 저는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가격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절대 세트를 구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해도 소분류로 가지 않고 굉장히 대분류에서 제너럴한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칼의 분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핵심 포인트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세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세트 구매는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요. 세트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쓰는 칼은 몇 자로 안 돼요. 우선 칼질하는 자세랑 숙련도를 먼저 키우시고, 그리고 좋은 칼들을 그래서 세트로 구매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따로 구매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그 각각의 칼 디자인마다 칼을 잡는 이 파지법이나 이제 칼을 움직이는 방법, 운용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칼을 올바르게 이제 사용하는 영상이나 라이브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칼질 기본기도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번 3월 라이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에 또 뵙고 영상은 이번 주말에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